25살 최어빈입니다. 지금 썸녀가 있는데 이제 사귈 것 같은데 언제 말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Shut up! 누구? Hey, shut up! What are you fucking doing here? 욕을 하세요. 넌 지금 네 스타일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나?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Hey, fuck you! 다시 물어본다. 날 봐. 지금 이 스타일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나? 조금.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지금 네 스타일이 괜찮다고 생각하나? 네! Hey, fuck! 딱 혼나겠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워! 두 번 외워! 그리고 똑같은 파란 셔츠는 뭐야? 똑같은 주황색 셔츠는 뭐야? 파란색과 주황색 대한민국을 위한! 페이지를! 이게 머리 뭐야? 영동고속도로인가? 어? 내가 여기다 풀베이 내면 되나? 휴게선 여긴가? 통감자를 여기서 먹으면 돼! 어! 당장 가서 옷 갈아입고 와. 갑자기? Shut up! Go fuck you away! Go out! Fuck you! 오케이, 잘 봐라. 너를 섹시의 상징, 너를 섹시의 끝. 남자라면 한 번쯤 해야 되는 포마드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 자, 이 포마드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그냥 봐라. 자, 시작하자. 이 포마드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물이 필요가 없다. 포마드는 보통 머리를 3대 7 혹은 2대 8로 하는데 네 대가리엔 3대 7이 어울린다. 그래서 이 포마드를 이렇게 떠서 머리에 발라주기만 하고, 그치? 이렇게 뒤로 넘겨서 이렇게. 좋아. 그지? 이게 바로 섹시의 끝, 섹시의 상징, 포마드 머리야. 자, 이번 스타일은 썸녀의 마음을 선덕선덕하게 만들어줄 내림머리 스타일이야. 자, 따라해봐. 선덕선덕. 선덕선덕! 그렇지! 잘했어, 선덕몬. 이 왁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 자, 이제 이 왁스를 이렇게 손에 덜어서 스타일링을 해줄 거야. 자. 이렇게 왼손, 오른손으로 윗머리를 내려주면 되는 거야. 자, 쉽지? 훨씬 낫네. 이 왁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냐? 뭔가요? 봐봐. 이렇게 손을 막 비벼도, 막 비벼도 전혀 끈적함이 없다. 이건 나도 좀 놀랐어. 이 스타일을 유지해주기 위해선 바로 이거다! 이렇게 뿌려주기만 하면 이제 썸녀는 No fucking your fate를 외칠 거다. 오케이, 아웃트로.